어쩔 수는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다를 차 나눌 별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 고의로든 아니면 어쩔 수 없든 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 대만 빨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똑같은 과속으로 쫙갈 때가 있어요. 그냥 밀려서 뭐 120km, 130km를 쫙 가다가 보면 경찰이 잡을 때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 가는 차를 어떻게 다 잡습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차를 딱 잡아. 딱 잡아. 273 우측으로. 273 우측으로. 그러면 이제 273이 우측으로 딱 섭니다. 면허 주시죠. 과속하셨습니다. 과속에서 잡힌 거예요. 이 사람 항변합니다. 왜 나만 잡냐고. 다 과속했는데. <laughs> 잘못해서 잡혔다고 하는 건 맞지만, 나만 잡혔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되기. 이거를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아, 경찰 아저씨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오, 내 맘이지! 이렇게 내 맘이지. 다 잡든 말든 그건 내 맘이지. <laughs>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런데서 얻는 지혜, 과속하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남을 차별하고 살았겠냐,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남을 차별하고 살았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쓰면 안될말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왜 내가 억울할 때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하고 살았겠는가. 문제는 억울한 것은 느끼는데 억울하게 한 것은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수많은 억울함을 하고 살다가 내가 느끼는 억울함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것만 느낍니다. 즉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은 못 느끼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만 느낍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보훈을 쭉 말씀하시다가 아주 중간에 말씀하시지만 결론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인간을 살면서 인간에게 할수 있는 성숙의 극치 요겁니다요요 요, 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저 말을 뒤집으면 네가 실략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좋냐? 남에게도 해라. 너 싫냐?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지. 반대로 해봐. 너 좋냐? 남에게도 해라. 그 말이요. 너 싫냐? 그럼. 너 싫은 일은 남도 싫다는 거요. 너 좋은 일은 남도 좋다는 거요. 밥 얻어먹으니까 좋대. 사주라. 누가 사달라고 하면 싫대. 그러면 사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차별하면 되겠는가?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차별스러운 말씀이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애서든지 야곱 있는지 다 사랑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되는가 그런데 이 말이 여기 처음 쓰인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말라기 1장 2절 이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사랑하는 야곱은 뭐가 이게 잘 돼가고 미워하는 에서는 뭐가 지금 안 돼가고 있다. 내가 근데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안 사랑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걸 인간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말씀 한 마디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성경에 묵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잘 되고 하나님의 미움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받고도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미움이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이라 아하.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을 아까 거기다 대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도 아는데 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말이란 그래서 이걸 사서 계속 들어야 돼. 왜? 한번 들어 가지고는 이것이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자, 좀더 가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유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언뜻 그 말만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데, 에서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작용을 보도하고 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고 나타나는데, 내 스스로가 미움 안에 거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세요. 그거하고 딱 맞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면 딱 받아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반가워 좋아? 이렇게 하면 나피웃는 거예 요 지금? 내가 피웃은게 아니고 네가 피웃는다고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애서를 사랑했는데 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미움으로 반응한 그것이 투영돼서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분명한 게 요한 요한복음 1 3장 일절을 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그렇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드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 요새 하나님이 나 쳐다보는 눈꼴이 완전히 돌아갔더라.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야. 요새 목사님이 나 쳐다보는 눈꼴이 확 돌아갔더라. 제발 그런 말좀 못해. 나 눈꼴 안 돌아갔어. 그냥 딱한것 뿐이지. 딱한 거지. 눈꼴이 돌아간 거냐? 내가 해마다 추석 부흥회를 해요. 해마다 수십 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뭘 느끼냐? 작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올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주인공이 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 은혜를 1년, 2년, 10년 이렇게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구나. 굉장히 은혜 받고 간증의 주인공 된 사람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똑같이 해, 저는.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예언컨대 내년도 할 거야, 그냥. 아멘도 안아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리지 아이고 그놈은 추석 집회를 언제나 안는다냐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내니니까 대답하시니 니가 말하였다 도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보세요. 언뜻 들으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다 마셔라. 아니 그냥 마셔라. 그러지 왜다 마셔라? 저다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야 너도 마셔라. 나를 팔아먹은 유다야 너도 마셔라. 저게 쉽습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너는 마, 뭐, 마실 자격도 없어 이놈아 이게 아니고 다 받아 마셔라 그런데 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 줄 아시면서도 그 유다에게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육기 33장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줄 자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니 즉이두 구절을 대입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할 자요.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요.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요. 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수 없는 자요. 야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요. 에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줄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극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극률을 줄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에, 저도 속성이 있죠 저도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성질 장목사의 성질.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 갈라디아 6장 7절 이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걸 요약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해? 인과응보라. 응보가 있느냐 인과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요 인과응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걸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이건 초월 안 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살이 쪘다 결론적으로 그럼 원인적으로 뭔 말이요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지적으로 해봅시다 많이 먹고 한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살찌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찌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조금 먹고 기도 안해 누가 날 신을까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살을 안 빼주시냐고 하나님은 금방 응답 주셨습니다 그만 먹으라고 이게 기도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부딪히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긴다 그 말이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세. 그 말이 뭔 말이요? 세상 사람도 알아. 콩 심은데 콩 나고 밭 심은데 콩 심으면 심은 그러니까 콩 값이 싸, 밭 값은 비싸고 그래서 콩밭 없기를 기도한 거예요, 주여. 다른 집 콩은 콩이 콩이고 밭이 파시 팔십만. 우리 집은 콩이 팔십 뜨게 역사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콩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처리하고 기도했는데, 어째 공이 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금방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아, 그니까 러 뭐만 하면 된다. 잘 심으면 된다. 잘 심으면 된다. 시작. 그게 은혜 받을 자요. 그게 긍휼역일 자요. 그게 사랑 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잘 심으면 된다. 얼지 시작. 내가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저도 막 은혜로우니까 좀 흥분하잖아. 여러분도 좀 흥분하고 은혜를 받아봐봐. 잘 심으면 된다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뭐 돼야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잘 심게 해달라고 봐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대박자로 풀어봅시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을 자였었다. 은혜 못 받은 자, 은혜 못 받을 자였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은혜 받을 자였었고, 은혜를 못 받은 자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었다. 그 말입니다. 말 다시 바꾸면, 은혜 받을 자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고, 은혜 못 받을 자는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였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은 사랑받을 자였었고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못한 건 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흘러가고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미워하시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아는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말이 그건 내가 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들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뭐 밖에만 살아. 그럼 사랑받게 살고 복받게 살고 은혜받게 살고 흥률이 여기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만두고 이번 추석 주석 같은 추석은 내 기억 속에 없는데 이무 빨간 글씨가 막한열 개는 되는가 더 이게 막쫙 붙어 있는데 그 황금 연휴에 부흥회를 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크, 얼마나 그냥 내 생각인데 얼마나 이쁠까 응? 놀러 안 가고 그참 뭐라고 하든 간에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laughs> 다 그만두고 그 얼마나 이쁠까? 할렐루야 그 은혜 주까 줄까 안줄까 그럼 그럼 아니 지금 이 자리에는 집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못된 지도 공분도 있고 나름 괜찮게 오고 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너뭐 했냐? 놀러 갔지? 그 재밌었냐? 재미는 얘기를.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절대 나는 단언컨대, 은혜 받은 우리가 놀러 간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음. 아이, 뭐 나는 누구만 못 놀아서 내가 뭐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러분, 나 노는 거 봤어? <laughs> 못 봤잖아. 어디든 놀러 가면 다 장목사만 찾아. 왜? 재밌대야 아무데나 갖다 놔도 요 저는 재밌어요. 그냥 은혜 받는 데도 재밌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가 이렇게 재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설교는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재밌는 거는 진짜 그러면 딴건 얼마나 재밌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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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실 때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서로 들어봅니다. 세상은 참 내가 볼때 공평하다. 세상은 내가 볼때참 불공평하다. 둘 중에 하나. 세상은 참 공평하다. 손 예, 내리시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손 예, 예, 내리시고.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이고 자기 느낌입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기도 하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거지요. 자, 이 공평과 불공평이 아주 공평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 제가 군대 생활 할 때였습니다. 에,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4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에, 그때 지금 군대 오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맞고 잘못해서 맞고 위 잘못이 잘못인가 헷갈리면서 맞고 하여튼 계속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는 또 무지하게 때려 먹고 나왔습니다. 얻어맞고 때려 먹는 것 아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지만 저는 딱한 대밖에 못 때려 먹고 나왔습니다. 바기는돼지게 <laughs> 맞고 못 때려 먹고 한대딱 때렸는데 그것도 때릴래서 했던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해서 그냥 한대딱 때렸습니다. 그때 나한테 맞은 분 죄송합니다. <laughs> 얻어 맞고 때리고 좀 이상하지만 공평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군대는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참 공평합니다. 얻어 맞고 때려 먹고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하고 어느 것이 더 공평합니까? <laughs> 얻어 맞고 때려 먹고 공평하죠.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공평하죠. 어느 게 공평합니까? 네, 하여튼 공평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네 박자가 있습니다. "안 얻어맞고 때려먹기만 은 사람" 1등, "안 맞고 안 때린 사람" 2등, "얻어터진 대신 또 때려먹은 사람" 3등, 얻어맞기는돼지게도 맞고 때려먹지는 못하고 나온 사람" 4등, 저는 4등입니다. 4등입니다. 자, 이건데 이거를 군대 얘기 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로 관계를 가져봅시다. 자기는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집살이 쫀쫀하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쫀쫀하게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집살이도 안 했지만 시집살이도 안 시킨 어머니도 있습니다. 시집살이는 쫀쫀하게 하고 전혀 시집살이는 못 시켜 먹고 대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집살이 하나도 안 하고 어, 며느리는 시집살이 쫀쫀하게 시켜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인지는 이제 또좀 그건 좀 복잡한데 우리 집사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는 쫀쫀하게 한 마지막 세대고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시어머니 눈으로 좀 해먹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완전 최수 옴부튼 세대가 우리 집사람 세대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뭐 뭐, 아이고 며느리 택도 없습니다. 애나 맡겨놓고 가고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어린 밤 푸르치도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쌀때 며느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양병원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투루 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에 우리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걱정 말고 싸세요. 저희가 다 받아드릴게요. <laughs> <laughs>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놓냐? 한번 내뱉은 말을 많이 듣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며느리 앞에 똥살 그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태어나는 사람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을 봅니까. 에? 어제도 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무효자가 무슨 폐암이 걸려가지고 말이 세상에 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어려운 게 뭐냐. 수술하면 나서야 되는데 수술해서 더 빨리 죽어버리면 안올걸 그랬다. 그러면 수술 안 하면 나서야 돼. 수술 안 하고 죽으면 할걸 그랬다.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하면 나으면 죽은데 죽으면 괜히 더 빨리 죽었다. 안 하면 나으면 죽는데 안 하면 죽으면 했으면 살을 텐데 이게 항상 이러면 저게 문제고 저러면 이게 문제고 이 갈등 속에서 어느 게 가장 좋단 말인가. 그거는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다 달라. 의사 어떤 의사는 그럽디다.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살을 사람이고요. 죽을 사람은 병원을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살을 사람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그 말도 의사건 얘기니까 또 일리가 있어. 말은 다 맞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공통적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너 잊지 마세요. 놓있으면 오래갑니다. 걸으세요. 막 걷다가 팍 죽어버리세요. 그런데 놀래지 마세요. 계속 걸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놓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이 쓰야 걷죠. 그래도 걸으세요. 힘은 쓰는 힘도 있지만 손는 힘도 있습니다. 힘을 쓰면 힘이 없어질 것 같지만 힘이 더 생깁니다. 할렐루야. 뭐하자? 걷자! 뭐하자? 걷자! 언제까지? 팍 죽을 때까지 걷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있지 마세요 이러면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목사님도 아퍼 보세요. 못 걸어요. 힘 없어서. 아르다도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건 그래도 걷는 게 나아서 그래. 누워 있으면 살아? 아니 누워 있으면 사냐고 까짓 거. 에?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그어야 된다. 다짐을 해놔. 지금부터 시작.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나 며느리나. 고참하게 얻어맞고 쫄병을 못 때려먹고 나오면 그게 억울한 건가요? 그거야말로 성숙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하고 내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잘해주는 것 이게 억울한 겁니까? 훌륭한 거 아닌가요? 꼭 맞았으니까 때려먹어야 되고 꼭 시집살이 했으니까 시집살이 시켜야 됩니까? 그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성숙된 겁니까? 성숙되지 못한 겁니까? 이 세상이란 좌우만 공평한 게 아니라 상하의 공평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애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을 했는가를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왜 나한테는 폐암이 걸려야 하나요? 뭐 그런 분 있죠? 이거 붉은 병이지 않습니까? 쟤하고 나하고 항상 담배 같이 피습니다왜 쟤는 괜찮은데 나만 폐암 걸립니까? 자, 하나님이 폐암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 진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세요? 박어 복사 하니하나님봤박 없어요. 그렇게 없다 하는 양반이 딱뭔병 걸리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을 해?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 놓고 무심하다고 해야지 없다고 해 놓고 무심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다. 그 말이오. 어, 나는 궁금해. 스님이 외나무다리 가다 빠지면 부처님 그럴까? 이거 하나님 그럴까? 나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해. <laughs> 하나님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가암이 걸려야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암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식으로 알아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에서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게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 에서가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딱 하나만 짚어 보면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는 이런 설교 이런 말잘 안했는데 자꾸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결정적 차이 가운데 하나가 결혼해서 난이들 아니 결혼해서 이 결혼해서 이이서가 결정적으로 지금 뭘 잘못한 거요? 해쪽속 며느리를 잘못 얻은 이 며느리 잘못 얻은 것이 시 아버지 시 어머니한테 너무 큰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내가 신랑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그 말입니다. 며느리라고도 안 하잖아. 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게 아니고, 햇사람의 딸들이나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저뭔 말입니까? 죽고 싶다. 여보,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고 싶은지. 내가 무슨 소가어 진짜 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말이야 여기 왔어, 지금. 그 작것이 여기 왔어.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내가 진짜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연기도 잘하나 몰라. <laughs> 예, 연예계 어차피 종사해서 그러나 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예,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한마디로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말. 여러분. 아 진짜 왜 그렇게 사세요 아이고 여보 참, 나는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살 맛이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나는 진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목혈 맛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고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난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 속에 은혜가 임하겠냐 그 말이오.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겠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날 뭐라겠다 하지 말고 내가 부모 앞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자르면 될거 아니에요. 너는 말허는 투가 틀렸다 이 작거다. 물론 시어머니가 자르면 되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른이잖아. 우리 집에 사부녀가 살아.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손녀딸. 근데 지금 어머님 이제 지금 다른데 계시는데 이렇게 사세대가 살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제일 어른이요. 우리 딸이 제일 어른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 애기고 우리 장모님이 제일 애기여 어디서 들었냐 삐지는 데서 들었나 삐지는 데 제일 잘 삐져 제일 잘 삐져 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이 들면 내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정말 저렇게 늙어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빼레랭빼레랭 휴대폰이 울려요 근데더 놀라운 건 뭐냐면 끌지를 몰라 그렇고 안 오던 전화가 왜꼭 설교 시간에 오냐고 그거지 바쁘지도 않어 그러면 또왜 여기 봐도 그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사람 결혼생활 잘한 사람 잘못된 사람 결혼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이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파하니까 그러니까 긍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리 받기처럼 맞물려가 내가 은혜 받을 자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니까 은혜 받고 내가 긍휼을 받으니까 긍휼의 역임을 받고 긍휼의 역임을 받을 자니까 긍휼의 역임을 받고 내가 은혜 못 받을 자니까 은혜 못 받게 하시고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긍휼의 역임을 받지 못하니까 긍휼의 역임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긍휼을 받지 못하고 맞물려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가 따지기 어렵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시니,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니, 은혜 못 받을 짓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은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다시 말해, 은혜 받을 짓 또, 긍휼히 여길 짓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으니 그걸 에베소 2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아 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할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내게 믿게 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믿게 할까 믿게 할 사람이니까 믿게 하고 믿게 할수 없는 사람이니까 못 믿게 하고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 할렐루야! 참 제가 정말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한 분씩 이름 적어주면요 다 내가 전화해서 또 전도합니다 또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지금 같은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냐 너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로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나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대 그렇게 잘 안된다는 겁니다 하, 이 심정으로 애서에게 접근해도 안되듯이 이 심정으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에게 접근해도 그 부자가 안 되듯이 이 심정으로 베드로와 가론 유다에게 접근해도 그 가론 유다가 안 되듯이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역하다가 예수님 팔고 지옥 가시니 자별하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극유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얼찌 시작. 목사님이 차별한다 하지 말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시작. 부모님이 차별한다 하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시작 선생님이 차별한다 하지 말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우리는 유술 놀아도 반모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놀아보면요 모보, 모도보다 개컬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냥 던지면 개 아니면 걸입니다. 그런데도 모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차별도 안 좋지만 역차별도 안 좋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빨리 가라 이거요. 승용차 이런 차는 천천히 가라. <laughs> 여러분, 버스는 빨리 가고 승용차는 천천히 가야 됩니까?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그런데 알아 나는 그뭔 뜻이냐 이거요. 어, 서울 도심이 복잡하니 복잡한 좁은 도로에 차 갖고 나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거요 그거 예,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냐 그거요 그거 그거 어. 예. 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도 보면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복잡하니 승용차 가지고 나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말그말 그 말. 나는 이해합니다 그 이해해 그런데 세종시를 가만히 다녀보니까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세종시는 뭐가 다르냐? 세종시를 유성에서 가는 게 있고 신단리 쪽에서 가는 게 있는데 승용차 차선은 복잡한데 버스 전용 차선은 한가해요 근데 내가 대전에서 세종까지 갈때 버스가 한 대도 안 가. 자, 말을 바꾸면 대중교통 복잡하니까 이용하지 말고, 아, 뭐냐, 개인차 복잡하니까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라. 그 말인데, 버스가 없어. 이거는, 아, 서울 고속도로와 세종시는 조금 아직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데서는 통하고 괜찮은데, 어떤 데서는 안 통하고, 이것이 역차별이네, 역차별이. 그래서 지금 제가 뭔 생각 때문에 아, 승용차를 버스로 갖고 다녀야 되나. <laughs> 차별만 차별이 아니고 역차별도 차별입니다. 미국을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국은 전용 차선이 아니고 카풀 차선입니다. 가풀 차선. 그러니까 승용차에 두명 이상 타면 그 카풀 차로 이게 다이아몬드 도로 해놨는데 거기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카풀 차선을 없애고 유료 도로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밀려 빨리 가고 싶냐? 돈 내고 빨리 가라 그렇게 해놨어. 돈 내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일불 여기서 저기까지 5 0 센트 여기서 저기까지 일불 그러니까 계속 가면 많이 나오겠어 돈이. 하나 물어봅시다. 빨리 가고 싶으냐? 돈 내고 빨리 가라. 이게 오라. 빨리 가고 싶으냐? 버스 타고 빨리 가라. 이게 오라. 자, 한번 손 들어봐. 한번 손 들어봐. 이? 여러분 느낌대로 손 들어봐. 이? 빨리 가고 싶으냐? 돈 내고 빨리 가라. 이게 옳다. 손 내리시고 빨리 가고 싶으냐? 버스 타고 빨리 가라. 이게 옳다. <laughs> 제가 연구해 봤어요. 미국과 한국은 똑같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 의식도 질서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지금께 들었는데 내가 볼때 미국은 참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정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면보다 정적인 면에 그래서 <laughs> 딱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미국 교통 경찰은 잡으면 거의 안 봐줍니다. 그게 보편화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거의 안 봐줘야 되는데 그안 봐주는 당연한 것이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왜 법은 위반했는데 정서상 야 우리 동양 사람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 상당히 정적이구나. <laughs> 옛날에 지금 뭐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서커스나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서서 지키는 사람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 우리 기도가 아니고 어, 지키는 사람. 거의 기도들은 등치가 큽니다. 애들이 막 자! 자식아! 자지마! 그때 삼촌 그러면 우. 이러면 안됩니다. 왜? 아무리 조카라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카는 그냥 들어갑니다 애인도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근데 조카나 애인인데 안 들어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참저 사람은 진짜 정직해 이래야 되는데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웃음> <웃음> 대한민국은 법보다 인간성이 위에 있습니다 인간성 인간성이 글러먹었다고 자. 어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승용차를 싹 몰고 나왔습니다. 빨간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섰습니다. 그러면 뒤차도 서야 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왜 그러냐? 아, 아무도 없는데 가지 왜서 있냐 이거요. 그리고 그냥 비켜서 가면 되는데 입 모양을 보면 <laughs> 황당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빨간불에서 섰는데 왜요 법보다 정서가 빨간불은 서야 되지만 아무도 없는데 왜 서있냐 이자스가 아직도 우리는 요 법과 정서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요게, 요게, 아이고, 아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시간이 다 됬는데 어떻게, 아이고 참. 아유, 요 얘기하려고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자 이런 경우를 말 주변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애꼈다가 언젠가는 제가 꼭요 얘기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차별 받았다고 억울하게 느낍니까? 느낀 것이 억울하면 못 느끼고 억울하게 한건 모르긴 해도 열 배는 넘을 겁니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차별 받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새기고 가는 것 되돌리면 그런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